홍원호 작가의 단편 소설 대물림 비가 여섯 번째 마지막 회입니다. 6. 제1교포 모국 방문단이 온다고 나란히 온통 떠들썩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태수는 명호를 붙잡고 졸라대기 시작했다. 김포공항이 여기서 뭐냐? 그렇게 멀지 않아요. 택시로 가면 한 30분이면 갈걸요? 태수는 살갗고 피 같은 돈 300만원을 어이없이 날린 후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엔 당뇨병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정도가 심하다고 했다. 서울에 올라와서 한 달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명호 자취방에 묵으면서 통원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다. 명희가 사흘에 한 번, 나흘에 한 번씩 와서 밀린 빨래며 청소며 뒤치다거리는 해주고 있었으나 명호가 출근하고 없는 낮 시간엔 매일 빈 방을 혼자 지키며 병원에도 혼자 다니고 있었다.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면 명호는 가슴이 절로 저려왔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드리려고 하는 명호였다. 왜요, 아버지? 김포공항을 구경하고 싶으세요? 그래, 한번 구경하고 싶구나. 시간을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가보고 싶은데 되겠니? 내일 오후 3시라면 제1교포 모국 방문단이 서울에 도착하는 시간 아닌가. 그제서야 명호는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보니 일본 여행을 못 시켜드린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아있었다. 고모가 일본에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고모의 행적을 밝힐 수 있는 단서는 일본에 가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정신대 여성들이 언제 어디로 배치되었다가 어디로 이동하였으며 어떻게 되었는지 서류상의 기록이나 목격자들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때늦은 후회로 가슴을 아르며 다음날 오후 3시에 명호는 아버지를 모시고 김포공항으로 나갔다. 젊음을 송두리째 남의 나라에서 보내고 반백이 다 된 남녀 교포들이 줄을 서서 공항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여자들의 머리 위엔 예외 없이 보따리가 얹혀 있었고 남자들의 구부정한 어깨 위엔 크고 작은 비닐 가방이 그들 삶의 무게처럼 매달려 있었다. 그들의 눈에 모국은 한없이 낯설기만 했다. 그래서일까 잔뜩 긴장한 얼굴에 표정을 감추고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중 나온 친지를 만나면 부둥켜 안고 울음보부터 터뜨리는 것이었다. 당뇨병으로 시력이 많이 떨어진 태수는 연신 눈을 껌뻑이며 지나가는 교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나 태수가 찾는 사람은 그들 속에 끼어 있지 않았다. 태수는 교포들이 공항을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도 계속 공항 쪽으로 눈길을 주고 있었다. 그때 한국인 여성 한 사람이 일본인 남성 한 사람과 팔짱을 끼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것이 보였다. 비행기에서 내린 일본인 남성을 마중하여 나오는 일본인의 한국인 현지처쯤 되는 여성인 모양이었다. 태수는 눈을 껌뻑이며 명호에게 말했다. 저기 저 여자가 너의 고모 아니냐? 명호는 어이가 없었다. 고모가 저렇게 젊어요? 하긴 너의 고모도 이젠 늙었겠지. 저 여자는 아버지 누이가 아니라 제 누이 같은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만큼 젊다는 말이에요. 명호는 말머리를 슬쩍 돌려버렸으나 명호 눈엔 그 여자가 명희로만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당뇨병으로 시력이 떨어져서 그렇다지만 나는 왜일까? 명호는 뿌옇게 흐려오는 시야를 손으로 가리며 언제 시간 내어 안과에 한번 들러봐야겠다고 생각했다.